안녕하세요, 확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몇 가지 중에 대한제강이 그 중에 제일 탁 기억에 남아서 대한제강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1월 6일 기준으로 6%를 올라붙다. 아, 짜증나. 이런 건 공부하기도 전에 올랐네. 오르고 시작하는. 12,000원, 시총이 2,958억, 상장 주식수가 2,400만 주, 외국인이 10%를 가지고 있고, 철강이 철강. 쇠띵이 만들고, 그거,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 3,300원 하던 게 지금 12,000원이니까 4배 올랐다, 4배. 와, 뭔데 이거? 역사는 오래돼서 한 60년, 50년인가 60년 됐어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 굉장히 깔끔해, 이거 봐봐. 이게 철강회사인데 굉장히 깔끔하다. 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거 사고 싶더라. 60년 역사, 발자취, 뭐 이런 거 있고. 와, 홈페이지가 뭐 이게 전자회사 홈페이지인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이제 오형근 취임 이제 뭐 94년 밑에서 올라가야지. 오우영 설립자, 동네 공장 이런 데서 시작해가 연간 3만 톤 이렇게. 이분이 오완수 취임 뭐 이렇게 75년 이렇게 만들고 89년 만들고 신평 공장 뭐 90년 본사 신평 공장으로 이거 부산인 것 같아. 디포몬바 요거 철근 만들 회사, 연간 40만 톤, 연속, 전기로 인한 연속 주조기, 4스탠다드 신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2000년도에는. 저, 여기 또, 노사, 뭐, 2004년, 2001년, 녹색 압변 공장. 압으로, 압력으로 이렇게 쭉 압변 공장. 콘크리트 본강 생산 규모, 이렇게. 이거, 스커트 빌렛, 요거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회사들은 요걸 가져가고 뭐 이렇게 또 자기들도 철근 만들 수 있겠지. 요런 것들도 만들고. 요런 빌렛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고 이렇게 여기 코스닥에 상장이 아니고 코스피에 바로 상장해서 코스피에 한 코스피로 봤죠. 이거 코스피에 등록돼 있더라고. 녹산 철근 공장 이런 거 이거 철근 회사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물류센터도 만들고 자기들이 이제 그거 배달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 무역의 날 1억 불 수출 탑 수상 이런 거 있고 좀 뭐고 이거. 또 이건 2000년 초반부터. 밑에 많다. 부산시 환경 우수업체 부산 내 공장 있거든. 평택 아병 공장 준공 45만 톤. 와, 크다 이거 맞지? 이봐라. 디 대한제강, 대한스틸, 스타즈 싱가포르 성립. 이렇게 대표이사 오치훈 취임 76년생인가? 70년생, 70년. 경영 그거 승계했다. 부산지사 그랑프리 뭐 수상 웹사이트 이거 이런 이 사이트 깔끔하다니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런 거 철강 회사가 이런 거 받고. 와, 홍보 동영상 보면은 안 나가니까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쁜 사람도 있지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철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걸 보면 그냥 다알수 있는 자세한 설명. 스콜 빌렛 이런 것들 빌렛 60mm 120mm 1.2m란 말이겠지. 뭐 13cm, 15cm 이런 것도 철강 이렇게 구부러 주는 것도 팔고, 이게 동글동글한 거 바코인 이런 것도 팔고, 또 디몬드 바 이런 식으로 모양 원 요거는 처음에 원산지, 요건 제조자명 대한제강 16 호칭명 16호 뭐 이런 거 종류 뭐사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 요거를 리브라 그러고 요걸 마디라 그러고, 그거 철봉이 뭐라 카죠 이거 뭐고, 이거 철근에 요런 것들 리브 마디 횡 리브 뭐 이렇게 뭐 마디가 수평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고 마디에 따라서 어디에 쓰이고 뭐 이런 것들 다 홈페이지만 봐도 이 회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되는 이게 뭐 개념표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런 게 건설 현장에서 직접 기계에다 대고 잉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자재 분실 위험도 있고 뭐 단가도 뭐 그렇게 바뀌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데서 만들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가 이런 걸 만들어가 다리에 막 들어 쓰잖아 이거 다리에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파는 거야 바로. 이런 건 나선 철근 동그란 거 보조캡 밴드건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배달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 그러니까 건물 질때뭐몇 센치 한 개씩 들어가면 계산 나오잖아. 딱 계산 나오잖아. 옛날엔 직접 만들라 그러면 몇개덜 넣고 막 이래 꼼수부리 되는데 이제는 몇개딱 주문해버리면 그 건물에 뭐 1m짜리에 뭐 이게 한 30개 들어간다 하면 30개만 딱 주문하면 되잖아. 재고도 필요 없이 맞지? 분실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더 좋은 거지. 배달도 딱 갖다 주니까. 그리고 바코일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바로 쉽게 해가지고 2.2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딜딜 감아놓은 거.
내수용, 수출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하지? 쇳덩거리 신기하다 이거. 비즈니스 뭐 이렇게 또 역사 받고 네트워크 서울지사 평택공장 평택공장 바코일 자세히 보기 이거 정말 자세하게 나와 이렇게 다볼수 봤잖아 아까 전에 프레데스 이거 받고 이런 것들 철강 만들고 품질 경영 야 이런 걸 자세히 알려줬다니까 대한스틸 평택 스마트 비로랩 오피스텔 뒤에 가면 있어 변제 근린공원 뒤에 요 바닷모양이네 맞지? 강남 제비스코 뒤에 평택 타이어 공장 뒤에 이렇게 45만 톤 대한제강 판매 제주도 글로벌 제주지역 글로벌 세계로 뭐 베트남 뭐 아시아 태평양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이거 쎄덩거리 쎄덩거리 이 회사 마음에 든다 홈페이지만 보고 마음에 든다 내일 사야 되겠다 오늘 살라 그랬는데 돈을 못 만들어 가지고 탈탈 털어 사야 되겠다 100만 원밖에 없던데 그럼 다른 걸 팔아야 되잖아 IR만 봐도 이거 IR 보기 전에 일단 IR만 봐도 이거 봐라 2020년 3분기 거를 이렇게 보도한 데가 어딨노 이때까지 없었거든 19년대까지가 최고였어 근데 이거는 발 빠르게 대응한다 지금 매출이 5794억이야 작년에는 19년까지 매출액이 8800억이었거든 근데 지금 2020년 3분기까지 5794억이거든 3 나누면 3일은 3, 3, 7에 38에 24, 1800억 더하면은 7500 정도 될 거잖아 맞지? 19년보다 아 조금 떨어지네 근데 코로나인데도 조금 떨어지네 작년보다 매출 조금 떨어졌다 맞지? 근데 내가 계산했을 때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네 그래도 계속 매출 올라가는 걸로 영업이익이 487억 벌써 얘들 시총 2000억인가 2000억 후반대인가 그렇거든 시총이 그럼 영업이익보다 멀티플 10도 안 되는 철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여튼간 자산 총계 계속 올라가고 순자산 올라가고 임직원 389명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다 이거 봐라 공시자료 있고 주식 대량 보고서 이런 거 있고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있고 자반 연결 비유동 자산 이런 거 있고 부채 비율 30% 50% 60%밖에 안돼 유동 비율 190% 부채 총계 막 이런 거 있잖아 또뭐 손익계산서 매출액 봐봐 17년도 1조 1000억 1조 18년도 1조 19년도 떨어져가 8000억에 그럼 2020년 3분기에는 3분기인데 1900밖에 안 돼? 3분기만 했지 싶다 3분기 그 3개월치 3분기 그렇지 너무 차이 나잖아 맞지? 그래 하여튼 요거는 내가 여기 또 매출액이 있네. 3분기니까 3, 4 곱하면 되잖아. 4, 2, 4, 4, 4, 4, 6, 4, 24 하면은 이거 넘어가 하겠지, 맞지? 2019년 1조 매출이니까. 연결하면은. 요4 곱하면 되잖아. 4, 1, 4, 4, 6, 4, 24. 4, 2, 8, 6, 4, 24. 가면 1조 넘어가잖아. 요것만 봐도 넘어간다. 영업이익이 한10% 정도 나오더라. 10%. 10% 가까이 나오더라. 괜찮다. 일렉트로닉, 기준, 명부,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자. 이거 봐라 이거 라이브러리 요거 하는 것들 제강 공정 하는 것들 이거 누르면은 자세히 나와 철 스크랩을 가져와 차에 실어 이거를 이렇게 전기 여기에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용광로에 담아 그러면 전기로 이제 하는 거야 전기로 용해 이렇게 융해 녹이는 거지 거기서 이제 불순물 빼고 연속으로 이제 뽑아내는 거지 주조를 그래서 요거가 빌렛 형식 요걸 가지고 이제 철근도 만들든지 뭐 이런 거자 베이징 노 에이지 요런 거 PC와 RC의 장점 이런 누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최근에도 모르면 이거 누르면 다 나와 조립된 모습 이런 것들 탁탁탁탁탁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조립하는 거 이런 식으로 RC는 철근 거푸집 조립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RC 구조 막 이런 거 있고 PC 구조 뭐 이런 것들 철근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고 철근을 그냥 심어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것도 있고 주차장 상판이잖아 이거 심어 놓고 바로 이렇게 가져온 거지 아파트 현장의 RC 구조 이런 것들 구간 주차장은 PC 구조 이런 식으로 주차장은 PC, RC 뭔데 구분이 하여튼간에 그렇게 RC와 PC 모르겠다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간에 다 나와 이거 아변을 하기 전에 왜 가열하는 이런 거 있잖아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거 쇠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들어와가 보면 되는 게 이게 얼마 줬노 맞지 이렇게 자세히 하는 데 어딨노 한 번도 못 봤다 빌렛 진행 방향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우회한다고 하여튼간 이걸 좀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철근의 종류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얼마 신기하노. 철근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식으로 철근이 모양이 이런 식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 뭐 동그란 거 잘하는 거, 뭐그 땡땡한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 이 봐라, 이거 철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동그란 데는 이게 파일에 박힐 때는 이런 거. 그리고 또 파일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박히고. 눌러볼까? 안 되네. 이런 것도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철근이 건물 지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건물 다리 또 뭐고. 하여튼 사람이 뭐할수 있는 거는 철근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년부터 올해부터 건설 경기 조금 살아날락하잖아. 건설주 막 뛰고 있잖아. 얘들 주가 철근주가 한 1년 정도 늦게 움직인대. 근데 지금 한 4배 올랐잖아. 와, 이거 철근 이거 철근 없이 대체제가 있나? 쇳덩어리 없이 대체제 있나? 건물 지을 때. 시멘트처럼 없잖아. 이발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노? 이거를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어가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우리나라 마켓쉐어 한 3%, 3등 하든가 2등 한 요번에 하나 또 흡수해가지고 더 높아졌다. 매출이 더 올라간다. 역사도 오래됐고 교량, 도로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 데 없다. 어? 안 들어간 데 없다고. 다른 거 보면 엄청 많아. 이런 거 녹슨 철근도 사용한다. 철근의 역사. 이건 또 재고도 비만 맞으면 되잖아. 비 맞으면 녹잘안 쓰지만 녹슬을 뿐만 좀 그렇지만 녹슨 철근 사용하나? 녹슨 철근, 녹슬었네. 좀 녹슬었네. 콘크리트 평균 pH 값이 12.8 알칼리성 뭐 이렇게 있지만 부식된 철근이 콘크리트 내부에 배치된 경우 1% 이내가 부식된 철근으로 부착 강도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그 이상 체적이 부식된 경우 들뜬 녹이 있는 철근이라면 녹에 대한 부착력 저하는 거의 없다. 뭐 괜찮단 말인 것 같은데. 뭐 요구하는 마디 높이와 포함되는 철근의 최소 치수와 중량에 미달하지 않는 한 특별히 재개할 필요가 없다. 와, 좀 녹슬어도 된단 말이네. 조금 녹슬어도 된단다. 철근의 쓰임 아까 전에 봤고. 와, 이거 얼마 좋노? 이런 거 공부할 때 철근 공부할라 하면 여기 들어가 보면 된다. 홈페이지 철근이란 이런 거 봐라. 건물 짓때 이거 와, 이거 다 들어간다. 다 쎄덩어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제. 모으고 용접하고 붙이고 그냥 착착착착착 싸고 여기다 그냥 시멘트만 뽑으면 되잖아 이 안에 맞지? 막아가 요렇게 벽처럼 막아가 그럼 시멘트 뽑으면 시멘트 그대로 양생될 거 아이가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수직으로 와 신기하다 이거 봐라 이거 또 이게 또 이거 그거 개념 탈산 반응 가이드 슬라기 포밍 압연기가 뭐냐 금속 압연을 위해 공작하는 공작 기계를 탄다 몰드가 뭐냐 이런 거다 알려줘 철근 품질에 대해서 탄소 카본 뭐 FE, CR, MO, V 등 탄화물을 형성하고 강도를 증가시키고 탄화물의 증가의 강도로 형성되나 연성, 인성은 저하되는 걸 알려있다. 이런 걸 탄소를 한다. 물림 간격, 시험편에 시험기를 설치했을 때 시험기 물림장치 사이에 시험편 길이를 지칭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다 알려준다니까. 최대 하중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르면 여기 와서 이거 보면 돼. 가이드 보고 전극 버너 철강 제품 어떤 게 있냐 규격이 어떻게 있냐 빌릿이 뭐냐 형광으로 압연하기 전 각형 각진 거 강제로서 긴거 빌릿 짧은 거 슬라브라 한다 긴 것을 빌릿 짧은 거를 슬라브라 한다 바인 코일 BIC 바가 아닌 후프 훌라후프 모양으로 제조된 코일 철근을 바인 코일을 한다 이형 철근 SD 스틸 디포머 표면의 마디와 리브의 돌기로 이제 철근인데 그냥 맨맨한 게 아니고 이렇게 꼬불 뭐 이렇게 꼬부랑 것도 있고 뭐 돌기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 이형 철근이란다. 원형 철근 SR 스틸 라운드 표면에 마디와 리브가 없는 것들. 원형 철근 마디 리브 횡방향 세로로가 리브가 횡방향을 마디네 마디. 와 이런 거 바란다 바라지야. 규버 규격도 있고 기타는 뭐 있노? 탈산 반응 슬러그 포밍 내화물 황인 망간 실리콘? 실리콘? 뭐 이런 거. 와, 이거 얼마나 넣노? 맞지? 프로덕트. 이거는 그거고. 핏불. CEO. CEO 뭐고. 기본을 지키고 변화하는 거. 그것이 대한제강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건물을 빼들어 이루는 54년 창립 이래 제2의 도약 성장기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이사 이영백. 대표이사 한성민. 아까 OC가 최대 주주 아니었나? 맞지? 이건 전문 경영인 체인 같다. 글로벌 경영 체제 대주주만 바뀌었나? 헷갈린다. 자, 여기 봐라. 2020년 CEO 메시지. 2020년 1월. 우리는 원가 경쟁력이 확보다. 하면서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는 회사 하나 봤는데, 사보를 계속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마켓 인텔리전스, 시황 정보 능력. 이거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회사기 때문에 자본이 있어요. 땅이 있고 굉장히 기계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에서 무조건 이렇게 우위에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확보다 하면서 5년 후 우리의 타겟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가진 철근 전문 기업이다. 철근. 철근이 대체재가 없으니까. 맞지? 뭐 쌈박한 사업은 아니지만 대체재가 없는 거잖아. 19년 신년사는 뭐 했노? 움직이다. 움직이라. 움직이라. 움직이가라가 10년사. 그럼 18년은 460. 불필요한 비용 낭비, 원가 절감이네. 16년은 유 슬로건, 현장에 답이 있다. 와, 뭔가 멋지? 뭐좀 있어 보이지? 안 그러나? 난 있어 보이는데. 15년 사업계획 공유 송년회. CEO 메시지. 변화하는 시장에 끊임없는 시도. 이 회사 뭐 있어 보인다. 쓸데거리 팔지 마이. 자, 보자. 이렇게 또 직원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또 있어. 막 크리에이터, 뭐 생산하는 거지. 프로젝트 과정.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서밋 참가기. 구글 클라우드에 이런 것들도 참가해가지고 뭘 하는 모양이 돼? 뭐, 대한제강을 거기에서 올려서 물건 팔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이건 뭔지 아나? 구글 클라우드 서밋. 스피커로 참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에 뭐고. 공원 확보 이런 것도 옵티마이저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만들고 대안 제공의 각 분야 옵티마이저 변화와 혁신 이제 생산 설비에 있는 쪽이 맞죠? 안전화 사업 이거 누르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다 적는 거야 이제 이런 거다 있는 거지 얼마나 멋지노 회사 취미 생활을 스트레스 해소하는지 더 미시 테리 본단 말이네 자 요거 있고 또 어드바이저 있고 어드바이저가 뭐 영어로 이게 그거 관리하는 건가? 대한제강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가 굶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이런 거 있고 또 익스플로러 이거는 뭐더라? 아 뒤에 나오는데 바인 코일 뭐 신제품 비즈니스 지형을 만들고 이런 것들 신기하지? 이런 게 있노? 맞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다 라이프 이거는 이제 대한제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챌린지 참여. 정년 퇴임식도 있고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어허 리크루트 이제 모집 신입사원 18년 모집 지금 2000년이다 와이카노 야들바리 회사생활 인사제도 하이 모티브 뭐야 이게 주도적인 자세 과정을 중시하는 소통 문화 얘들 평균 근속 연수가 8년인가 그렇더라 괜찮더라 8년 좀 약하지만 인재 육성 새로운 환경에 누구나 지 신규 입사 과정. 멋지. 뭔가 조금 자세하다. 복리 후생. 애기 봐라. 아이고. 야구도 하고. 직무 소개. 경영 기획 직군. 주요 임무. 건설 관리 직군. 건설 기술. 스틸 솔루션. 샵 DWG. 건설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것들. 영업 직군. 영업 관리. 생산 관리. 생산관리, 품질, 환경, 안전, 보건, 경영 지원, 홍보, 디자인, 총무, 법무, 재무회계, 구매 업무, 뭐 이런 것들하고,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지금 없다. 채용 프로세스 안내. 서류 자필 테스트, 면접, 자필 테스트. 자필로 적어야 되나? 면접,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생산직, 매년 9월 정기 공채, 매년 3월 스타트랙 인턴십. 야, 신기하다, 이거. 맞지? 있어 보인다. 맞지? 이거 뭐고? 이 누르니까 그러니까 봐라. 브랜드 스토리도 있다. 와, 이거 봐라. 이거 철근, 이거. 옵티마이저. 뭐고, 이거? 쇼 드림.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노? 한눈에 봐도 뭐좀 대충 알게. 맞지? 예측, 오더 딜리버리 모니터링. 뭐 이렇게 고객이 주문을 하면 생산 공장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생산 여유가 있고 뭐 납기를 하고 건설 현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적용 사례 자세히 보기 이런 것들 이걸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것 같아. 케이스 스터디, 베이스 스터디 현장에 답이 있다 막 하면서 요거 LG 현장인 거야. LG 현장에 이게 다 들어간 거지. LG 사이언스 파크 마곡지구 요것만 봐도 그냥 다 대한제강은 총 6만 8천 톤에 달하는 물량에 대하여 철근 프로젝트 매니저 샵 드로잉 철근 납품 가공 관리를 일괄 수주했다. 턴키 방식으로 가져와가 다한 방에 넣는 방식이네. 맞지?
와, 우리한테 철근 다 넣어. 너들이 계산 한몇 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쫙 준비해가 싹 갖다 주는 모양이네. 신기하다. 맞지? 약간 요 북항도 그자 부산 남북항, 부산 또 영종도가 있고 그 뭐고 그가 뭐고 그거 부산 신공항 들어서잖아. 그럼 그 철근 얼마나 들어가겠노? 맞지? 맞지? 요 봐라 철근. 이거 시덩거리네 철근이야 이거. 봐라 이런 거 얼마 들어가노? 이런 거 봐라 이게 다 철근이다. 요 시멘트하고 철근이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와 스파이럴 철근 납품. 이거 뭐고 대방건설 DMCT 다 철근이야. 철사. 와 오피스텔 2013 규격 긴급 발주 물량 예측 이런 것도 다 예측하고. 이거 뭐고 제주도 내 솔루션 구축 현장 이런 것들 소량 판매 육지에서 가공 수출도 가고 뭐 이런 것들 적용 사례 자세히 보기 봤잖아. 브랜드 스토리 옵티마이징 엄청 많다. 이게 볼게 천재다. 이거 궁금하면 여기 들어가 봐라. 솔루션 아까 봤지? 케이스 스터디 봤고. 와 신기하다 이거. 이래 홈페이지도 볼수 있고 프레임워크도 볼수 있고 요 페이스북도 갈수 있고 와 구글도 갈수 있고 모이카노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페이스북 가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한제강에 싹 알려주는 책임감 있고 뭐 소신 있고 최용우 대리 신기하다 맞지? 자 그러면 대한제강은 이렇게 하고 사업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